매체에서 항상 우레이를 손흥민과 비교해 거의 동급이 된 것 같아. 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역사적인, 아니 전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우리 흥 손흥민 선수가 더 베스트 피파 풋볼 어워즈에서 푸스카스상을 수상했습니다. 와, 이는 성별과 국적, 대회에 상관없이 한 해 동안 가장 멋진 골을 수확한 선수에게 트로피를 선사하는 거죠. 작년 19년 12월 7일 벌리와의 경기에서 수비 7명을 제치고 약 70m 골을 넣었는데요. 그 당시 벌리전 경기를 라이브로 본 저를 정말 칭찬 하고 싶네요. 토트넘 감독인 무리뉴는 손흥민을 봤을 당시에 호날두 같다고 할 정도로 극찬을 했습니다. 물론 이 호날두가 아니라 이 호날두예요. 이번 푸스카스상은 아시아 선수로는 역대 두 번째 수상인데요. 첫 번째 수상은 의외의 곳인 말레이시아에서 나왔어요. 바로 2016년 모하메드 파이즈 수브리 선수의 프리킥이었는데요. 이는 정말 역사상 최고의 프리킥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 흥의 골을 다시 재조명하고 있는데요. 그중 중국 사람들은 손흥민 선수의 수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중국 최대 사이트 중 하나인 웨이보에서 가져온 댓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 너무 부럽다. 손흥민은 아시아의 빛이다. 그는 명실상부 프리미어 리그의 영광이야. 개쩐다. 골 장면을 100번 봐도 질리지가 않아. 손흥민의 유일한 결점은 중국인이 아니라는 거지. 라고 했더니 중국 축구협회의 지도 아래에 이런 선수가 나오긴 힘들어 라고 솔직히 말해주네요. 손흥민이 만약 중국에서 출생했다면 지금의 역사적 지위는 손오공과 비슷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중국은 손오공을 전설 속의 영웅이라 일컫는데 이렇게 비유한다는 것은 정말 손흥민 선수를 레전드로 인정한다는 뜻이겠네요. 우레이도 이렇게 될 수 있거든? 매체에서 항상 우레이를 손흥민과 비교해 거의 동급이 된 것 같아. 아, 이건 아니죠. 베르바이는 두 번째 기회를 놓쳤어. 만약 손이었다면 분명 넣었을 거야. 어제 리버풀 경기에서 1대1 찬스를 놓친 베르바인 대신 흥이 공을 가졌다면 분명 골을 넣었을 거라는 말이죠. 위에 댓글처럼 대부분의 중국인은 손흥민 선수를 축하해줄 뿐만 아니라 손흥민 보유국이라며 부러워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중국인들도 그만큼 축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거액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 성과가 나오지 않아 중국인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하고 있죠. 왜 우리 14억 중에 11명이 안 나올까? 저는 우리 흥이 한국인인 게 정말 자랑스럽고 그의 이러한 행보로 한국의 위상이 더욱 올라가는 것 같아 뿌듯하고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